이사야 46장 1절로 4절입니다. 게을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1절 2절은 바벨론이 망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옮겨졌던 것이 바벨론의 신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벨이 최고의 신, 태양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느보는 곧 벨보다 좀 못한 신이죠. 벨 신의 이제 부하 정도로 그렇게 여기거나 벨의 아들 뭐 이렇게 정도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사람들은 벨과 느보의 신상을 아주 신성시해서 반드시 그들의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술에 실어서 옮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깨에 메서 이동한다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왕을 옮기는 것처럼 이제 그걸 이제 의미합니다. 옛날에 왕들을 지극히 떠받든다는 의미로 신하들이 왕을 이제 어깨에 신하들이 메고 보좌에 앉아서 이동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늘과 벨과 느보 신상을 마치 살아있는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 앞에서 음식도 먹고 절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벨과 느보 신은 살아있는 신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보니까 벨과 느보를 그냥 술에다가 고물짝 그냥 실어서 버리듯이 아무렇게나 포개서 싣고는 그냥 갖다가 내버립니다. 그러면 벨과 느보 신이 바벨론에게 힘을 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 뒤에서 역사하신 실제적인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에게 왜 힘을 주셨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사실은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죄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잠시 악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온 세상을 그 힘으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기 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뭐 자기가 힘이 세서 그런 줄 알고 닥치는 대로 막 부수고 닥치는 대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이 딱 되면 그 힘을 딱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다음에는 그 힘을 딱 회수해 가십니다. 그럼 갑자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예를 들면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벨이나 느보는 사실 바벨론 자신이거든요. 누군가가 힘을 빌려줄 때는 못 모르고 세상을 다 가지려고 하다가 힘을 회수해버리면 마치 배터리가 나간 뭐 기계처럼 완전히 고장이 나서 술에 실려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폐기할 나라를 만드시는가? 건축가들은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파이프 같은 걸로 소위 아시바라는 높은 구조물을 만듭니다. 집을 짓기 위한 보조 구조물이지 집을 다 지으면 철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 쓸데없이 허수아비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고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한마디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악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참되고 진실한 나라를 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절, 이제 4절에 나오죠. 야곱의 집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이 딱 택하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잠시 넘기십니다.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집은 야곱집이고 바벨론은 아시바 같은 보조 구조물인 겁니다. 야곱집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본 환상입니다. 빈들에서 돌베개하고 자는데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이제 구원의 사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다리, 이스라엘이라는 사닥다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 사닥다리라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좋은 역할을 해서 축복의 나라가 됐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닥다리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정말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이제 철을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막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녹이 쉽게 쓸지 않고 쉽게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삶이 편안할 때는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같은 환란일 다음에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더 깨끗하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택한 자, 남은 자만 하나님이 택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딱 남는 거죠. 그냥 무늬만, 가짜는 그냥 막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환란입니다. 말씀과 환경. 그래서 밖에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닥쳐도 마음속에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습니다. 혹은 밖에는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속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불에 타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살기 편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환란이 오면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면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잘 살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생하는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라는 말처럼 다른 데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도 야곱의 집이 썩으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힘을 잃으면 세상의 지탄을 받지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흘려보내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변질되지 않는 그런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주는 파이프처럼 되기 위해서는 정말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쏟아부으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마천교회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연단하셔서 정말 택한 백성들, 순수한 자들만 남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우리는 세상 것 즐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깨끗한 파이프가 되도록, 순수한 파이프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결코 변질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깨끗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새벽 저희들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보좌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와서 저희들이 또 기도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온갖 주님 오시기 직전 기상이변으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더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에이즈와 동성연애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심판의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의 택한 남은 백성들이 기도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즐기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흘러가기 위해서 택하신 줄 알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정결해지게 하시고 불같은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우리가 연단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거움과 감격과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술한 고영 권사님, 또 강동철 집사님, 또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크고 아름다운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